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인동에 구축 원룸 건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건물은 올해 초 계약이 되었다가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되어 다시 나온 매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초급 매물로 대구에서는 다시 없을 가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설명드리자면 대구 지하철 1호선 송현역까지는 270m 거리로 도보 3분이면 충분하고요. 대지 면적이 9단위로 93.4평으로 대형 원룸 건물입니다. 전체 평당 단가가 1300만원대로 땅값 수준으로 나와 있는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에서 북쪽으로는 또 학산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접근성도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학산로 건너편에는 또 한양수자연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라 그곳에 있던 수많은 원룸 건물들이 멸실이 되어 주변으로 원룸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임대사업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건물 주변으로 수많은 병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병원 종사자분들도 대거 유입이 되어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로 향후 아파트 재개발의 호재도 있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주차 11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4가구와 투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원룸 2가구와 투룸 1가구, 쓰리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준세대 1가구와 원룸 1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보시죠. 자, 건물 앞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은 대리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는 건물 연식이 비록 있지만은 연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전면 대리석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측면으로 이동해 보면 우측 측면 쪽에 보시면은 전돌로 빨간색 전돌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 집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나홀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하고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창호들마다 보시면 차면 시설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6시 정도 되어 있는데요. 역광이라서 화면이 조금 어둡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좌측 측면이고요. 좌측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전돌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왼쪽 창호들도 전부 다 차면 시설이 완벽하게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택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택 우측편으로 주차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적인 효과도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내 집 앞에 도로는 남도로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시는데 바로 앞에 골목길 내거리에서 우측으로 조금만 나가시면은 송현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또 걸어나가시면은 바로 함블럭 앞에 학산로라는 대로변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안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차는 전면 쪽으로 왼쪽으로 두 대, 그리고 우측으로 한 대, 전체 전면 쪽으로 세 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좌측과 우측 쪽으로, 그리고 정면 쪽으로 보시면 전체 8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차는 전체 11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은 양방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이 9단위로 93.4평인 만큼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에 보시면은 에폭시로 칠을 깔끔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칠을 한 번 더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볼 곳은 전혀 없고요. 바닥에 보시면은 또 커팅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커팅을 해두면은 여기에서 크랙이 가더라도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차장 층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텍스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보시는 것처럼 CCTV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거주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창고가 이렇게 하나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건물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1대1입니다. 주차 한 가구당 주차가 이제 한 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간 남아있는 공간 창고를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서 대출을 조금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8m 도로와 내 집 주차장 쪽에는 가운데 보시면은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짐은 전혀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안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관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계단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계단실 밑으로 청소 도구가 굉장히 크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청소 도구를 넣고 청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앞에 또 공간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자전거하고 유모차 이렇게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4가구와 투룸 1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2010년 3월에 준공난 건물입니다. 2010년도에 준공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3층입니다. 3층에는 원룸 2가구, 투룸 1가구, 쓰리룸 1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 보시면은 우측으로 주인세대, 그리고 왼쪽으로 원룸 1가구 전체 2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 나가 볼 텐데요. 옥상이 또 잠겨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옥상 나가기 전에 왼쪽에 창고가 또 이렇게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창고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역시 옥상 문이 잠겨져 있네요. 잠겨져 있는 관계로 옥상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1층에 다시 내려가서 매매 상세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7가구, 투룸 2가구, 쓰리룸 1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08.8제곱미터, 9단위로 93.4평, 건물 연면적 451.17제곱미터, 9단위로 136.47평, 사용승인 2010년 3월 2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2억 5천, 융자 2억 300, 보증금 1억 9,100만원에 인수가 8억 5,600, 월수입 340만원에 은행이자 76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6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제가 융자 계산을 해보니까 융자는 5억 6천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매금액 12억 5천에 융자 5억 6천, 보증금 지금 현재 1억 9,1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세대 세입자가 지금 현재 보증금 1억에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이사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보증금은 9,100만원에 인수금액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5억 9,900만원에 월수입 340만원, 은행이자 210만원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거주하면서 13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분이 조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앞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계약이 되었다가 파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건물 주인세대 매수인분이 주인세대 거주하신다고 세입자를 내보내달라고 해서 병도 비용을 약 300만원 정도 주면서까지 내보내기로 했는데 계약이 파기가 되어서 이사 비용만 괜히 300만원 나간다고 하시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주인세대 비어집니다. 2022년 6월 10일 날 이사를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일주일 후에 주인세대에 비어지기 때문에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도 이 집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 송현역까지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대형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